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리고추랑 버섯 넣어서 소고기 장조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장조림 고기는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뭐 홍두깨살도 되고. 저는 사태로 만들려고요. 마켓컬리에서 주문했고, 사태 400g 가지고 할 거고요. 메추리알 까는 거 귀찮아서 마켓컬리 유정란 270g짜리 하나 주문했고, 까리고추 200g짜리 한 봉이랑,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자주 먹는 이슬송이 버섯 준비했어요. 조림을 할 때 물을 끓여서 그 물에 불을 끄고, 그 다음에 고기를 거기 그 물에 한 5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에 다시 장조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세요. 그리고 조림용 고기를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5분 정도만 있다가 고기 꺼내서 다시 사용할게요. 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고기 겉면은 익고 이렇게 약간 피가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 오늘 할 양의 물 750에서 800ml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고기 알뜰하게 다 옮기고, 양파 저 작은 거예요. 큰 거면 4분의 1개 정도, 작은 거면 반개 정도 넣으시고, 파 반 뿌리겠죠? 흰 부분 하나 넣으시고, 통후추 10개 넣고, 한 20분 정도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줄게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계량컵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우선 간장, 제가 물 800ml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장 50ml 정도 먼저 넣어볼게요. 혹시 짜면 안 되니까 50ml에 설탕을 득 한 숟가락, 그다음에 한 숟가락 반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맛술 넣어줄게요. 맛술 두 숟가락 정도, 하나, 둘. 올리고당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아가베 시럽 넣을 거거든요. 조청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당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설탕 하나, 올리고당 하나, 아니면 설탕 하나, 조청 하나 이렇게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나 올리고당으로 당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아가베 시럽이라서 설탕을 한 숟가락 반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가베 시럽 한 숟가락 정도 넣으려고요. 섞어 놓을게요. 고기 삶는 동안 깐 메추리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항상 모든 요리 레시피에는 버섯 더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 메추리알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반대로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설탕량, 간장량은 진짜 집에 입맛에 맞게 조금씩 가감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얇아요. 그래서 20분 정도만 삶았거든요. 근데 고기가 두꺼우신 분들은 좀 얇진 않지만 어쨌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삶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 건져내시고요. 이제 이런 향신채소 넣었던 거는 꺼내줄게요. 여기 후추 같은 거랑 여기 이런 것도 건져내셔야 되니까 깨끗한 그릇에 덜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귀찮으니까. 근데 이런 망 사실 때 저 되게 촘촘한 거를 샀더니 덜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쉽게 잘 안 빠지고. 요런 것도 좀 잘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사시면 사실 뭐 다 필요하긴 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거름망이 좀 덜 촘촘한 것도 필요하고 그러긴 한데, 하나만 사실 분들은 어떤 걸 더 많이 쓸까 잘 생각해보고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만들어 놓은 양념장 있죠? 왜 아까 제가 간장을 조금만 넣냐면, 물은 아까 800이었지만 이게 고기 삶으면서 줄잖아요, 물이. 그래서 800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메추리알 먼저 넣을게요. 메추리알을 넣고 한번 보글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그 다음 재료들 넣을게요. 그 사이에 고기 좀 썰어줄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고기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한입 크기로
얇게 그냥 썰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간장에 넣고 오래 졸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사태가 좋은 이유가 이렇게 비계 아니고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이 꼬들꼬들한 식감이 있는 고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할게요. 그래서 고기는 제일 마지막에 간장물에 담글 거예요. 이렇게 잘 썰어서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제 계란이 메추리알 넣은 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간장 맛을 한번 보세요. 설탕이나 아니면 간장을 더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버섯도 먼저 넣어줄게요. 간장에 조린 장조림에 들어간 꽈리고추를 제가 좋아해서 저는 진짜 많이 넣는 거예요. 버섯을 넣고 이렇게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꽈리고추를 넣어줄게요. 꽈리고추도 넣고 이렇게 진짜 꽈리고추 딱 넣는 순간 향이 달라져요. 이제 바글바글 또 끓어오르길 기다려주세요. 끓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고기 넣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버섯, 꽈리고추 장조림, 계란, 메추리알 장조림 먹고 싶다 그럼 이 상태로 끝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고기 넣어줄게요. 고기 넣으시고 이렇게 한번 잘 지적지적 섞어주세요. 장조림이지만 막 너무 짠 장조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양이 많이 하시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뭐 오래 두고 먹고 싶다 그러면 간 좀 더 세게 하셔야지 안 상해요. 간장에 졸였다고 다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드시다가 중간에 한 며칠, 2, 3일 드시다가 한번 끓여주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를 넣고 지적, 메추리알 터지지 않게 지적지적입니다. 막 하시면 안 돼요. 바글바글바글 한번 끓으면 그냥 불 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뭐 드시기에는 그런 고기의 간이 좀 들배 있을 거예요. 근데 내일 드신다 그러면 이렇게만 끓여도 고기의 간 아주 슴슴하게 다 잘 배어 있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 장조림이 간단하진 않지만 이만한 밑반찬이 또 없습니다. 만들어 보세요.